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황청풍입니다. 어제는 외국에서 교포들이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미국, 한 분은 호주.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 상태가 아주 심각한, 돈을 진짜 많이 들어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치과적인 문제도 심각한데 정작 자신이 힘들었던 문제는 이 잠잘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일어나도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힘든데, 양압기를 처방받아서 해봤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고, 그러던 차에 저희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이제 치과 치료도 할 겸 겸사겸사 오게 됐어요. 상태를 보니까 일단 이 입천장 이게 되게 낮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혀가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래는 혀가 떨어져서 이렇게 깊고 위는 낮고, 그러면 전형적으로 혀가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죠.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확실히 잘 막힙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 이 떨어진 혀는 뭐 이중턱으로 이렇게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수면 중에 호흡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미 다 성장은 끝났고 나이는 벌써 50이 넘어갔는데 뭐 교정을 할 수는 없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잠 잘 자고 숨 잘 쉬고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원인, 혀가 떨어져서 기도를 막는다고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서 이제 다 뒤져보고, 저희 바이오슬립센터가 제일 전문적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치아가 엄청 많이 닳아 있잖아요. 그리고 상악도 보면 크라운이 다 있고, 여기도 다 크라운이고, 많이 닳아 있고, 임플란트고, 이게 이렇다 보니까 치아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치아에 손상이 덜 가는, 치아에 무리가 안 가는 그런 장치를 찾아서 이제 4세대 바이오가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앞니 쪽에는 전혀 힘이 가해지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혀가 놓이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했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4세대에는 없는 게 하나 들어있죠. 바로 이게 얼음처럼 보이나요? 얼음이 아니고요. 이거는 바람막입니다.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떼버리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앞니 부분에 공간이 있어서 코 호흡이 잘 안 돼서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유용한데, 이제 코 호흡이 좋아지고 저희 바이오슬립 테라피를 통해서 코 호흡도 좋아지고 굳이 입으로 숨을 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를 막아줘서 입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서 입이 마르지 않도록 공간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 돌기가 아주 이 경우는 되게 크죠.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려도 여기에 걸려서 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입이 안 벌어진 상태로 잠을 잘 수 있는 걸 원하셔서 이런 디자인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제 오늘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의 장점은, 짠, 되게 가볍다, 착용감이 편하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기존의 3세대를 업그레이드 한 거라서 3세대보다는 좀 낫다고 하지만 아무나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그 치아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 워낙 구강이 좁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역시 혀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혀는 계속 뒤로 들어갈 거니까 미리 이 혀 운동을 하시라고 이렇게 TSG 혀뿌리 운동기구까지 제작을 해서 한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슬립 센터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